지난주일에는 부활 후에 그리스도께서 갈릴리 바다에까지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떡과 생선을 구워서 주시면서 제자들에 대한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도 질문하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그 질문을 주님께서 던지심으로 장차 제자들이 주님에 대한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오늘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큰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 부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대사명, The Great Commission으로 널리 알려진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모여서 갈릴리로 갔습니다.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주님을 만난 곳은 바닷가가 아니라 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산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자들과 갈릴리의 한 산에서 만날 것을 약속하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는 예수와 명하시던 산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갈릴리 한 산에서 만나자고 미리 약속을 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어떤 주석가는 이 산이 일찍이 팔복을 말씀하신 산일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했습니다. 열한 제자가 모인 것을 보면 예수님을 배반하고 제갈 길로 갔던 유다를 제외하고 모든 제자들이 모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모임을 가지곤 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팔복을 위시하여 보배로운 말씀을 하셨던 곳이 팔복산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성전하신 곳도 감람산이었죠. 이렇게 산과 주님은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과 만난 갈릴리에 위치한 이 산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자주 오래셨던 고향의 산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름다운 갈릴리 바다가 멀리 바라보이는 이 고향의 산은 그들과 제자들과 만남의 좋은 장소로 생각이 듭니다. 예루살렘과 같은 도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늘 왕래하고 소란스럽고 그래서 조용하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소로서는 적합하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갈릴리의 한적한 산은 함께 읽은 본문의 중요한 교훈을 하시기 아주 적절한 장소로 생각이 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중요한 세 가지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이 사명을 우리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 이렇게 볼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리스도에게 주셔서 제자들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사명은 하나는 모든 민족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으라라고 하신 사명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유대 나라에서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그곳에서 부르셨습니다. 갈릴리 지역과 유대 지역은 우리 그리스도께서 활동하신 주요 활동의 무대였죠. 유대와 갈릴리 사이에 위치하고 있던 사마리아도 들리시긴 하셨지만 그곳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통과하곤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유대 나라를 떠나서 애굽으로 가셨던 것은 피난인으로 부모의 등에 업혀서 갔을 뿐이었습니다. 특별히 애굽을 선거지로 선택해서 가신 것은 아니었죠.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주로 유대 여러 지역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산에서 만났었을 때에 이제는 유대뿐 아니라 여러 나라, 여러 땅끝까지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문의 모든 족속이라는 이 말은 모든 국가 민족을 의미합니다. 이교도도 해당이 되고 이방인들도 포함이 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유대인뿐 아니라 헬라인도 포함이 되고 지혜로운 민족뿐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다 포함이 되는 말씀입니다. 어떤 나라 백성 민족을 차별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여 제자로 삼으라는 말씀이죠. 우리 조국 한국에도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은 우리의 동족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다른 민족의 국가에서 선교사님들이 와서 우리 조국 한국의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들 선교사님들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여 중국과 일본을 거쳐서 한국의 복음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그들 선교사님들은 극동의 조용한 아침의 나라 한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미 중국과 일본에서 복음을 우리말로 번역을 하고 그것을 손에 잡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번역된 성경을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나누어 주었죠. 그들은 조선의 문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들은 조선을 단지 선교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았죠. 사랑의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한국인들의 여러 폐습들을 폐지하기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경주했습니다. 가령 금주운동을 벌여서 가난과 질병에서 헤어나올 노력을 했습니다. 미신을 타파하고 한글을 익히게 함으로 문명에서 벗어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초창기 그래서 한국의 거의 모든 교회들은 야간에 주로 그 당시에는 녹업이 거의 뭐 한 80-90%였거든요. 낮에는 덜에서 일하고 밤이 되면은 335 교회에 모여서 야학을 했습니다. 우리 한글을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한글을 익히고 그것을 가지고 성경을 읽기도 하고 편지를 쓰기도 하고 이렇게 교회는 사회운동에도 앞장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여명기에 개화의 꽃을 피운 지대한 공은 바로 기독교회에 있었음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YMCA 활동입니다. 1844년 영국의 수도 런던에서 당시 22세였던 조지 윌리엄스라는 젊은 청년이 12명의 동료들, 청년들을 모아서 크리스찬들이었어요. 그래서 산업혁명 직후 혼란에 빠져있던 사회 속에서 시달림 받고 있던 노동 청소년들의 정신적인 영적인 상태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 시작한 기독교 사회운동이 바로 YMCA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적은 모임을 시작하고 나서 60년이 흘렀습니다. 1903년 이 YMCA는 서울에다가 황성 기독교 청년회를 세워서 조국의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 그리고 조국애를 심어주었습니다. 그들은 일제 침략기에는 3.1 독립 만세운동을 주도했고 그리고 물산장려운동 우리 나라 물품을 쓰자 그래서 이 한국에서 나오는 비록 좋은 제품이 아니었지만 국산품을 애용하자 하는 물산장려운동을 그들이 벌였습니다. 농촌개몽운동 등을 통해서 젊은이들의 마음에 꿈을 심어준 자들이 바로 기독교의 젊은 청년들이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배출한 이런 수많은 많은 당시의 개학의 그 청년들이 우리 한국의 이 많은 역사 발전에 조국의 발전에 큰 공을 세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미국에 이어서 가장 많은 젊은 이 뜨거운 피를 가진 청년들, 선교사님들을 파견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에 저 아프리카 오지까지 들어가면 그곳에도 한국인들 선교사님들 일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그랬고 동남아시아 저 남아메리카 지금 멕시코에도 한국의 여러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하고 있고 우리 지난번에 그 우리 들었던 대로 멕시코의 한 그 삼국경 그 지역에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파견이 돼서 그곳에서 이제 교회를 세울 뿐 아니라 젊은이들을 모아서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닭도 기르게 하고 돼지도 치게 하고 해서 그들에게 생활에 많은 생활 개선 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 초창기에 선교사님들 도움도 받았지만 지금은 그 도움을 베푸는 데 힘을 쓰고 있고 특히 아프리카에는 우물 파기 운동, 물이 깨끗이 못해서 어린아이들이 그 물을 마시고 배탈이 나고 목숨을 잃은 그런 곳곳에 들어가서 깊이 샘을 파서 생수를 공급함으로 그들에게 건강, 그들에게 삶의 질의 향상 그리고 정신적인 믿음으로 그들을 변화시키는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여러 족속에 가서 제자를 삼으라 그랬죠. 제자는 무슨 뜻인가요? 이 제자라는 말을 보면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하잖아요. 즉 배우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스승 되신 그리스도로부터 배우는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지식적으로 배우는 것뿐 아니라 그의 인품을 배우는 자가 제자들입니다. 그의 사상을 배우고 그리스도의 삶을 배우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삶이 마감되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배우는 자들입니다. 제자라는 또 다른 의미는 지식적으로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뿐 아니라 그를 따르는 팔로우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이 세상에서의 스승과 제자와는 아까 요즘에서 차이가 납니다. 이 세상에서는 훌륭한 스승 밑에서 배운 제자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스승의 사상이나 철학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스승과 다른 길을 걸어갈 수도 있잖아요. 이것을 또 그들이 다른 학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학문의 자유라는 것이 그것을 보장을 해주고 있잖아요. 또 제자가 스승보다 더 발전시켜 나갈 수가 있잖아요. 수많은 새로운 학파들이 여기에서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와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거든요. 아무리 제자들이 보기에 스승의 길보다 더 나은 길처럼 보여도 스승의 길을 떠나가면 더 이상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사상을 따라야 하고 그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새로운 교훈을 만들어내서도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일반 학문은 세상의 제자들과 스승의 관계는 얼마든지 새로운 길을 허용하고 인정하고 또 발전시켜 나가는 데 비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런 일이 없거든요. 그리스도를 넘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오류가 없습니다. 그에게는 시행착오가 없습니다. 그분의 삶은 완전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제자들이 훌륭해도 그들은 인간들입니다. 그리스도와는 비교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4절에 보면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한다 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겸손하게 주님을 배우고 그분의 삶을 본받아 따라가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배우는 일을 하는 곳이 교회라는 곳입니다. 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두 번째 명령이 무엇이죠? 첫째는 모든 족속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두 번째는
그들에게 세례를 주라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자, 세례는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는 죄를 씻는 사죄의 의미입니다. 세례에 사용되는 물은 씻음을 상징합니다. 세례를 받는 사람은 자신이 씻음을 받아야 할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죄의 고백을 먼저 하고 그 죄에서 씻음을 받기 위하여 물에 몸을 잠그거나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행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반드시 지나야 할 곳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물두멍입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집내하기 전에 먼저 물로 씻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인으로서 용서를 받아야 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은 이론적이거나 관념적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 의식은 실제적으로 물을 세례받는 자에게 뿌리거나 몸을 물에 담금으로써 그의 모든 허물과 죄가 용서받음을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와 같이 행동이 따라야 됨을 보여주는 것이죠. 세례를 받기 싫다고 거부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의 입문을 주저하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이 이 세례인데, 그러면 세례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 이름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한 번 세례를 받은 사람은 평생 두 번, 세 번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는 이미 이 삼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훈련을 이제 받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세례는 첫째로 죄를 씻는 의미가 있다. 두 번째는 옛사람이 장사되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과거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자아가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자신만을 위해 살던 삶을 이제는 정리하고 청산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아왔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남을 의미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이제는 새 생명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세례받은 자들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되고, 지난날 나를 중심에 살아왔던 육신적인 삶을 정리하고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 하는 그 표현은 이런 뜻입니다. 자아가 죽고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기적인 내 자신이 죽고 이제는 이웃과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세례받은 자의 삶인 것입니다. 세례받기 전에 나의 주인은 나였잖아요. 내가 주인이면 내가 삶의 주인이고 내 마음대로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였다면, 세례를 받고 나면 나의 옛사람은 이제는 주님과 함께 죽었다.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인데, 이게 바로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배려하는 삶, 이웃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런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문화를 형성하는 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문화가 들어가면 이렇게 세상이 바뀌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배려하는 삶, 이웃을 생각하는 삶으로. 물론 인간은 날 때부터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잖아요. 여전히 내 중심, 내 가족, 내 나라, 나만을 생각하지만 이제 기독교의 문화는 배려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서구 문화가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 문화가 많이 정착이 돼서 해적들이 변해서 신사 나라로 바뀐 이런 역사를 우리가 많이 봅니다.
이 살인, 그러니까 식인종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변화돼서 회개하고 새롭게 되는 그런 역사, 기독교의 삶에 삶이 주는 변화의 삶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이제 곧 좁은 나라에서 생존의 그 경쟁이 심한 나라에 살다가 좀 넓은 나라에 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문화적인 충격을 받잖아요. 제가 처음에 유학을 갔던 유럽에서 1985년 그때 받은 몇 가지 충격 중 하나가 상당히 좀 새로웠어요. 가령 백화점을 들어가는데 앞에 가던 사람이 제가 따라 좀 거리가 떨어져서 당연히 우리 같으면 문을 탁 놓고 이 문이 지금 이렇게 그 좌우로 서용되는 문 있잖아요. 들어갈 텐데 저를 의시하고 문을 열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것도 나이 든 그런 어른이. 그리고 얼마나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달려가서 감사합니다, 땅키스엔 하고 들어가고 이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그 문화입니다. 그런데 나만 들어가서 문을 놓고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 오는 사람을 배려하는. 그리고 자동차를 타는데 어떤 때는 그 사거리에서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 서로 지나가라고 서로 기다리고 있는 이런 모습들, 이거 상당히 그 충격이었어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초콜릿을 받아가지고 이걸 팝니다. 이웃 사람들에게. 그렇게 사줘요. 왜 이걸 파느냐? 학교에서 팔으러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학생들에게 할당을 시킵니다. 왜 파느냐? 이거 팔아가 우리 학교에 뭘 만들고 또 우리 거부를 도우고. 이런 문화들은 굉장히 그 충격적이었거든요. 자, 우리가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될 거를 왜 그렇게 어린 아이들에게 물건을 팔아오라 또는 뭐 그 뒤에 사람을 위해서 기다려주라 이런 것들은 작은 것 같지만 배려의 문화잖아요. 그래서 이건 바로 기독교 오랫동안 그 삶에 이렇게 배어 있는. 이디오피아에 감염이 들어서 기아가 있다고 방송에 나가면서 모금을 합니다. 하는데 엄청난 그 국민들이 그에 호응을 해서 한 일주일도 안 됐는데 이제 그만 보내시오, 목표를 초월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이것이 바로 선진화된 그리고 기독교 문화가 뿌리를 내린 국민들의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저는 말 생각한 적이 있었거든요. 오늘 우리가 만일에 나를 중심한, 나면 나만 좋으면 된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그 사회가 각박하겠습니까? 특히 우리가 이민교회가 자칫하면은 왜 우리가 살기가 바쁘다 보니까 배려하기 힘든 이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 이럴 때 우리 교회는 배려를 하자고요. 그래서 내가 조금 불편해도 참고 상대를 위해 배려해주고 또 무엇인가 도움이 되는, 유익이 되는 나의 삶이 되었으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물론 손해볼 때가 많죠. 하지만은 멀리 보면 그것은 우리에게 손해가 손실이 아니라 오히려 엄청난 그런 도움으로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라는 것은 이기적인 나를 날마다 죽이고 배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세례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다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연합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연합, 교제, 커뮤니케이션, 주님과 항상 교제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세례받은 신자는 혼자 어떤 모든 것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과 의논을 하자. 기도지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도움을 주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중요한 것을 결정하고 방향을 설정하고 나아가는, 이것이 바로 세례받은 성도들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명령 하나는 온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두 번째는 세례를 베풀으라. 세 번째는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가르친다는 것이 뭐죠?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 주님의 부탁은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많은 것을 가르쳤습니다. 물론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그저 일부분입니다. 다 기록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만은 중요한 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삶의 교재로 삼고 부지런히 배우고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20절이죠. 무엇을 가르치죠? 주의 율례와 법도, 하나님 경외하는 방법, 마땅히 행할 일.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 그냥 음식만 주고 옷만 입히고 기른 게 아니잖아요. 그들에게 자녀들의 중요한 정신적인 유산을 부모는 넘겨주는 것이잖아요. 삶의 태도, 방법, 인생의 목적, 가치관을 아이들에게 심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훌륭한 가정에 교육받은 자들을 보면 벌써 삶의 모습이 다르잖아요. 그의 태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르치는, 언제 가르치죠? 시기가 때가 있잖아요. 나무를 기를 때 잘 가지를 잡아주기 위해서는 그 어린 묘목 때 가능하지, 벌써 10년이 넘고 굵은 가지는 부러지고 맙니다. 그때는 다시 교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르칠 때 믿음이 어려서 처음 믿을 때부터 잘 가르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가정의 자녀 교육시킬 때 어린 시절,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일 때, 부모의 권위가 세워져 있을 때 가르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가르치죠? 우리 생각하면 부지런히, 그리고 자세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치라 그랬고, 그리고 온유함으로, 또 중요한 것은 모범을 보임으로. 부모가 이론은 좋은데, 교훈은 좋은데 삶의 본이 못 되면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한 온서의 실천은, 조그마한 양의 실천은 한 파운드의 가르침보다 낫다. 적은 몇 가지의 실천은 많은 가르침보다 낫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한 번의 모범이 천 번의 명령과도 같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것, 지식을 전송하는 참 중요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굉장히 그 가르침에 참 관심을 가진 민족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토라를 가르치고, 그러니까 태아 교육의 시초가 유대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들이 자녀를 이미 태아 때부터, 자녀를 가지게 되면 항상 생각을 건전히 가지고 부지런히 경전을 읽고 좋은 생각 가지는, 그리고 태어나면 아직 아이가 말도 못하는데 의식도 없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아이 앞에 토라를 읽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가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아도나이, 그 말은 로드, 주여, 그 뜻이라고 하잖아요. 자, 로마가 예루살렘을 정복을 한 데 AD 70년이었어요. 비참하게 예루살렘이 꺾어 넘어졌잖아요. 성전이 다 파괴되고 짓밟히고, 그때 그 비극적인 상황을 요세푸스라는 역사가 기록한 그 글을 보면 정말 눈뜨고 보지 못한 참혹상. 얼마나 유대인의 자존심 강했던지 끝까지 항복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밖에서 로마인들이 완전히 양식 배급 끊어버리고 모든 외부와 접촉을 끊었는데, 안에서 군인들이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을 때까지 항복하지 않은 거예요. 디도가 견디다 못해서 토성을 쌓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보다 더 높이 성을 쌓아서 타넘어 가보니 싸울 필요 없는 거예요. 전부 다 굶어가지고 다 병들어 있고 그냥 지르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폐망했는데, 나중에 유대인들은 그들이 깊이 깨달은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함락당한 것은 우리가 무지했기 때문이다. 그들의 세계를 로마를 몰랐어요. 무지했다. 자, 우리가 어제 그저께 보니까 중국에서 그 위안부 마지막 중국의 유일한 생존 할머니가 병든 상태로 한국으로 이송이 되었다면 저는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자, 얼마나 그 17세 꽃다운 나이, 그 티네이저, 일본군에 붙잡혀가지고 위안부로 팔려간 거예요. 평생 그렇게. 그리고 나중에 해방이 됐는데, 이제 일본이 망했는데,
이 할머니는 내가 이 몸 가지고 나는 창피해서 못 간다 해서 한국에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았답니다. 저는 그걸 보고 굉장히 마음이 숙연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천반 되면 어릴 때 배웠던 들었던 아리랑 노래도 부르고 그런 할머니가 이번에 이제 특별히 비행기를 그렇게 누워서 올 수 있도록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있었는데 자 얼마나 비극적이잖아요. 왜 이런 비극이 우리 한국에서 일어났습니까? 무지 때문입니다. 왜? 당시에 한일 합방전에 한국은 쇄국 정책으로 완전히 정보를 차단했잖아요. 안에서 동인, 서인, 노론, 소론 당파 싸움이나 하고 지금 밖에 일본은 서구 문물을 벌써 받아들여가지고 강력한 군사대국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은 안에서 싸우기 바빴던 거예요. 국방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 뭐 그대로 다 넘어갔잖아요. 꼼짝 못하고 합방되고 말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얼마나 뒤에 2차 대전이 나서 일본이 동남아를 막 점령해 갈 때 한국은 다 뺏겼잖아요. 집에 있는 밥그릇 다 걷어갔어요. 왜? 자기들 전쟁 무기 만든다고. 교회에다 종가 다 걷어갔습니다. 그리고 곡물 다 수탈해 갔잖아요. 그래도 뭐 꼼짝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런 준비가 없었잖아요. 너무 우리는 쇄국 정책 눈이 가려져 있었고 귀가 어두워져 있었기 때문에 무지했기 때문에 그대로 다 당한 거 아닙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믿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믿음을 모르고 내세를 모르면 완전 이건 뭐 암흑천지죠. 그래서 우리 성경은 주님은 가르쳐서 그들에게 가르쳐라. 우리가 진리를 배워야 됩니다. 삶의 바른 가치를 배워야 되고 비록 우리가 이 외국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는 그리고 믿음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또 성경의 내용을 바로 우리가 배워서 삶의 우리의 좋은 그런 바탕을 삼고 살아가는 것은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온 나라 사람으로 제자를 삼으라 세례를 베풀어라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이 말씀으로 잘 배워 나가는 그래서 누구보다 더 알고 바르게 판단하고 그리고 생활해 가는 이런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 저희들이 잘 새겨듣고 우리도 이 말씀처럼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의 제자를 삼고 그들에게 세례를 통해서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끊임없이 배우면서 그리고 가르쳐 나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진리를 가르쳐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